저는 상도동에서 국악과 동화구연으로 생활문화를 활동하고 있는 우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도동 동작민속문화연구회 노들에서요 국악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작 50플러스 센터에서 이야기 보따리로 동화구연과 인형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승대교에 있는 공간에 왔는데요. 거기 입구에는 이런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저희가 막연하게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이 문 앞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 노들 동작 민속문화연구회 해서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기능을 학습 훈련하여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임, 이렇게 저희 수업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책자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을 오면은요 항상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저희는 노들 사람으로서 노들리언, 그리고 저희 목표, 그리고 저희들의 기본 훈련사항, 네,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걸 보고요. 아침에 오자마자 저희는 아침 조회를 하고요. 이렇게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먼저 풀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쭉 장구랑 네, 북이랑 놓여져 있습니다. 제 거는 여기 있네요. 네, 이름부터 있어요. 여기에 제 장이 있고요. 장을 열면 이렇게 제 소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노들 공간을 소개했습니다. 국악은 어려서부터 이제 무용을 조금 배우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계속 관심이 갖게 돼서 퇴직 후에 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접하게 된 게 손유희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죠? 하고 놀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문화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예, 이런 동화구연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색동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서 동화구연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색동어머니 동화구연과 회에서 전부 이제 같은 모임으로 지금 46년 동안 예, 하고 있고요. 손유희는 손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주먹을 지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둥글둥글한 지구에는 울퉁불퉁 산도 있고 뾰족뾰족 나무도 있고 구불구불 강물도 흘러요. 그 속에는 귀가 큰 토끼도 살고 입이 큰 악어도 살고 구불구불 뱀도 살고 예쁜 나도 살아요. 이 속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형극을 하면서 국악장단을 넣게 되고 또 민요를 넣게 되고 다시 또 인형극을 여기에 접합시켜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뭐든지 배우는 것은 어떤 활동의 흐름을 한 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갈래의 모든 것을 다 배워서 그걸 통합하고 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제약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50플러스 센터도 문을 닫게 되었고 저희 공간도 한동안 문을 닫게 되었고, 제가 하던 다른 뭐 수업과 활동도 전부 다 스톱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시 또 멈추지 않고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길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준비 기간이 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좋아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걸 발견할 때 또 좋았고요. 그런 계기를 또 공연을 통해서 한 번씩 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도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전부 다 같이 배우고 같이 즐기고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했을 때 생활체육이 처음에 생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전부 다 향유할 수 있는 체육이 됐더라고요. 생활문화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유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도동에서 동화구연과 국악을 생활문화로 활동하고 있는 우나연이었습니다.